정부의 청와대를 주사파 운동권 세력들이 싹쓸이했던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그들이 누구인지 무엇을 했는지 기억하고 계신가요? 그들의 과거 행적들을 조목조목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끝까지 재미있게 시청해 주시고 구독, 좋아요 콕콕콕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재인 정부에서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냈던 임종석입니다. 임명 당시에 주사파 운동권의 핵심으로 세간의 관심과 비판을 많이 받았던 인물 중 하나입니다. 임종석은 1989년 한양대 총학생회장과 전대협 3기 의장을 지냈습니다. 임종석은 한양대학교 공과대학 무기재료공학과 1학년 때 노래패에 가담하면서부터 운동권에 뛰어들었다고 합니다. 1988년 한양대 총학생회장이 되었고, 1989년 한총련의 전신인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일명 전대협 3기 의장을 맡으면서 학생 운동권의 중심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임종석은 이 당시 임수경의 불법 방북을 주도했습니다. 그래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배를 받았고, 가진 방법으로 도망치다가 결국 1989년 말 체포가 되었습니다. 1990년 12월 26일 대법원에서 5년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을 하다가 김영삼 정부 때인 1993년 특별사면이 되어서 3년 반 만에 석방되었습니다. 당시 임종석은 1년 가까이 수배를 따돌리며 도망쳤습니다. 전국에 10만 장의 수배 사진이 붙었으며 변장 등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수배망을 따돌려서 당시 사람들은 임종석을 임길동이라 부르기도 했다고 합니다. 정계 입문 후에 임종석은 국가보안법 폐지, 북한인권법 제정반대, 대북교류사업 등에 주로 초점을 맞춰서 의정활동을 했는데요. 2004년에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즉 경문협을 설립하고 이사장으로 활동했으며, 대한민국 내에서 북한 저작물 이용의 저작권료를 북한에 지불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대리인 역할을 한 바 있습니다. 임종석 의원이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여당 간사였을 때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경문협이 북한 김일성 대학의 도서관을 현대화하는 사업을 하겠다면서 통일부의 사업 승인을 요청했는데요. 통일부는 이를 승인하고 예산 8억 6천만 원 가량을 지원했습니다. 임종석의 수많은 과거의 논란과 비판 중에서 많이들 기억하시는 게 바로 이 사진일 겁니다. 임종석, 새까만 선글라스를 끼고서 DMZ를 방문했다. 그리고 군사정보 노출 밝혀지자 공식 사과했다라는 뉴스인데요. 2018년 11월 문재인이 유럽 순방 중일 때 임종석은 검정색 선글라스를 끼고서 강원도 철원의 남북 공동 유해 발굴 현장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청와대는 임 실장의 방문 소감을 밝히는 홍보 영상을 공식 유튜브 계정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해당 영상 속에 공개되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군사정보들이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전방절책 지역의 주요 군사시설들인 GP, 즉 최전방 감시초소, 통문 고유번호, 위치 등이 노출되는 사건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해당 영상에 군사보안 정보가 노출돼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자 뒤늦게 홍보 영상 내용을 수정하고 공식 사과를 했습니다. 하지만 수정되기 전까지 영상 조회수는 이미 2만여 건이 넘어버렸고 중요한 군사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대통령 비서실장이란 직책에 있던 사람이 중요한 군사정보를 아무렇지도 않게 노출시켜버린 어이없는 사건이었는데요. 이 사건으로 임종석은 자기 정치를 하고 있다는 거센 논란과 비판을 받았고, 보다 더 심각한 문제점은 공개해선 안 될 정보가 그대로 노출되는 군사기밀 사항을 공개한 것입니다. 하지만 당시 성의 없는 사과와 영상 수정으로 아무 일 없던 것처럼 급하게 마무리해버렸는데요. 중요한 군사기밀을 노출시킨 중대한 사건, 이것 또한 철저히 조사를 해서 처벌을 받을 부분이 있다면 책임지고 처벌을 받아야 할 겁니다. 다음 이야기의 주인공은 문재인 정부의 첫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입니다. 그는 1991년 국민대학교 총학생회장 출신인데요. 문재인과 속내를 털어놓고 얘기하는 몇 안 되는 측근 중 한 명으로 알려져 있고, 2012년 18대 대선에서는 숨은 비선 실세라는 소문 때문에 2선으로 물러나 있었습니다. 문재인이 19대 국회의원이던 시절에 보좌관을 맡았으며, 문재인 정부의 첫 대통령 비서실 국정상황실장에 임명이 되어서 972일 동안 최장기간 재임을 했습니다. 윤건영은 1991년에 국민대학교 총학생회장을 지냈으며, 1992년 5월에 국보법, 집시법 위반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의 전과자가 되기도 했습니다. 문재인 정권 내내 윤건영은 항상 북한과 연관 있는 행보를 해왔는데요.
2018년 3월 대통령의 대북 특사로 평양을 방문해서 남북미 정상의 판문점 회동의 주역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또한 2018년 세 차례에 열린 남북 정상회담에 참여했고 2018년 3월에는 방북한 남측 예술단 태권도 시범단과 동행하여 남북 평화협력 기원 남측 예술단 평양 공연 봄이 온다를 위해 평양을 방북했습니다. 2019년 6월에는 2.25 여사별세에 대한 조의문과 조화를 김여정 제1부부장을 통해 받아왔고 2019년 10월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모친 강한옥 여사에 대한 부측 조의문을 판문점에서 받아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2018년 4월에는 정상회담 준비 종합상황실장을 맡아서 남북정상 한라인 개통을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항상 북한과 밀착된 행보를 보여준 윤건영은 항상 북한 관련 발언으로 논란이 되고 비판을 받아왔는데요. 국군의 날 첨단 무기 공개, F-35 전력화 행사 등이 남북관계에 적절치 않은 조치다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사건 직후에는 북한이 나름 노력했는데 그 대가가 무엇이냐고 요구하는 것 같다라고 북한의 도발을 옹호하는 발언을 해서 논란이 더해지기도 했습니다. 김여정이 문재인 정부를 특등 머저리라고 모욕했을 때도 이를 좀 더 과감히 대화하자는 요구로 해석하는 등 무조건 납작엎드리는 스탠스를 보여줘서 논란을 계속 가중시켰습니다. 2019년 탈북 선언 강제 북송 사건에 대해서 최근 언론을 통해 논란이 되고 국민적 비판이 거세어지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북송된 흉악범죄 북한 어민 2명은 16명의 무고한 동료를 살해한 범죄자이다. 윤석열 정부가 말하는 정의는 범죄를 저지른 2명에게만 적용되는 것이냐, 살해당한 16명에 대해서는 뭐라 하시겠느냐 라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윤건영의 정치 행보는 항상 북한을 옹호하는 발언과 행동을 해왔고 북한으로 시작해서 현재도 북한으로 진행 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를 장악했던 주사파 인물들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임종석과 윤건영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번 1편은 여기에서 마무리를 하고 2편, 3편에서 나머지 인물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권교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좌파들의 반성은 전혀 없고 거짓과 여론선동 조작은 이전보다도 더 거세어지고 있는데요. 그들을 심판하고 다시는 선동 조작에 휘말리지 않으려면 그들의 과거 악행들을 기억하고 기록하고 서로 공유하고 나누어야 합니다. 좌파들의 거짓 선동 조작에 더 이상 속지 않아야 합니다. 더 이상 믿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